경북도가 KT, 의성군과 함께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함께 이겨내고자 청년 일자리 창출과 ICT 기반의 미래형 청년주거 공간 조성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도는 15일 도청 회의실에서 이철우 도지사, 윤종진 KT 홍보실장, 김주수 의성군수 등 3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한 경북형 IT 특화지역 조성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의성군 안계면 일대에 일자리, 주거, 복지, 생활여건이 두루 갖춰진 농촌마을을 조성해 청년 유입으로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농촌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KT 홍보실장 윤종진 부사장은 전통과 문화를 대표하는 경북도와 KT가 함께 새로운 의성을 만들어가게 되어 기쁨과 책임을 동시에 느낀다며 KT가 보유한 5G를 비롯한 다양한 ICT 기술을 바탕으로 의성군이 청년 취업과 창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업무 협약을 통해 경북도, KT, 의성군이 함께 힘을 모아 성공적인 시범마을 모델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면서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농촌에도 도시 못지않은 주거, 문화, 교육, 복지 시스템을 만들면 청년이 반드시 모인다고 확신한다며 IT 기술을 통해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이 귀촌하는 활력 넘치는 경북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TV 이원재 기자였습니다.